거의 주차장이죠. 뭐 아무것도 없고 동네 전체가 좀 시끌벅글 아주 활기차게 세 군데 정도, 네 군데 정도 단독주택이 올라가는 모습만 안녕하세요. 직사홍입니다. 저는 지금 이천시 마장면에 나와 있습니다. 그나저나 저는 왜 이렇게 돌아다닐까요?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전원주택 입지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죠. 이 지역도 마치 제가 들어와 살 집을 찾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.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. 더도 덜도 말고 딱 마장지구만 하여라. 이천시 마장면 단독택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. 보세요. 정말 호젓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죠. 여기에 근사한 개울까지 마을을 감싸 흐릅니다. 엥? 그 물 대체 어딨냐고요? 이따가 뒤에 도보 여행으로 많이 찍어놨으니까요. 천천히 확인해 보시죠.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여기입니다. 2018년도에 조성을 마친 이천시의 첫 신도시 마장지구. 당시 사통팔달 교통 입지로 무척이나 핫했던 지역이죠. 하지만 이게 웬걸, 보시다시피 참 썰렁하네요.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 전원마을 쪽은 아직도 채 자리를 못 잡은 것 같군요. 온통 빈 아대지에 불법 주차된 차들만 가득한 상황. 딱 이쪽 선호계동만 올라가고 있는 조금은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이곳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른 마을들처럼 예쁜 집들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? 이번엔 마을 주변을 돌아보며 좀 더 멀리서 관찰해 보겠습니다. 반듯반듯한 도로에 학교, 면사무소, 경찰서, 소방서 등등 듬직한 공공인프라 정말 빼곡히 들어서 있더군요. 확실히 이천시가 야심차게 조성한 1호 택지지구답죠.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? 아파트 옆으로 초등학교가 보이고요. 건너편에는 대형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들어서 있네요. 아, 이 정도면 웬만한 기본 인프라는 빵빵하게 챙긴 셈. 역시 대단지 아파트 옆 마을이라 기본기는 무척 탄탄한 편입니다.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 볼까요?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도로, 인프라, 분위기 딱 적당한데 마을이 왜 이렇게 썰렁할까? 대중교통 때문에.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지? 계획된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초중고가 없는 곳도 많은데 여긴 어떨까? 또 모두 걸어서 통학 가능할까? 대형마트는 아까 확인했고 종합병원이 안 보이던데 여긴 어디로 가고 또 얼마나 걸릴까? 사람들이 모이려면 역시 호재가 있어야겠지. 이 마을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? 또 주변 가볼 만한 것도 궁금하네.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하셨을 겁니다.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함께 걸어보시며 확인해 보시죠.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. 지금 이쪽으로 산책길이 쭉 나와 있고요. 저 앞쪽에 호반 베르디움이 보이고 있고 바로 이쪽이 지금 단독주택 부지입니다. 가보시면 거의 주차장이죠. 뭐 아무것도 없고 저쪽에 세 군데 정도, 네 군데 정도 단독주택이 올라가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사실 거의 볼 게 없는 상황이죠. 볼 게 없는 건 예쁜 단독주택뿐이죠. 전원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. 이제부터 확인해 볼 것들 아주 널리고 널렸습니다. 덕평 IC 5분 거리. 도로교통 이 한마디로 정리 끝났습니다. 그만큼 요 인터체인지 하나가 마을의 가장 큰 젖줄이라 할 수 있겠죠. 추가로 근처 영동과 중부선을 이용하는 굵직한 도로들도 예정. 자차만 있으면 이 동네 아주 쾌적합니다. 그러나 대중교통이 살짝 철도는 아예 없고요. 서울 가는 버스는 딱 하나, 요게 있는데 바로 동부고속 시외버스입니다.
서울 반포 고속터미널까지는 넉넉 잡아 1시간 소요. 2020년에 운행을 시작했는데요. 현재 하루 딱 8대만 오갑니다. 와, 서울까지 출퇴근 좀 힘들겠다, 그쵸? 하지만 고생 끝에 드디어 낙이 왔습니다. 마을에서 바로 탈 수 있는 서울행 직통버스가 곧 생기거든요. 요건 조금 이따 철도와 함께 호재로 묶어 정리해보겠습니다. 꼭 아파트로 빼곡한 도심지에만 초중고가 다 모여있다? 아니죠. 여기 좀 보세요. 100년 역사의 마장초, 요 아파트 쪽에 딱 붙어있는데요. 마을에서부터 걸어가면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. 반면 마장중학교는 마을 바로 앞에 위치, 걸어서 5분 거리네요. 하지만 고등학교는 조금 거리가 됩니다. 약 1.5km. 그렇다고 너무 먼 거리도 아니니까요. 이 정도면 큰 부담은 없겠죠. 저쪽이 단독주택지구니까요. 길 따라 이렇게 쭉 오시면 바로 저쪽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마을의 메인스트리트, 메인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기 정면으로 농협이 지금 크게 보이고 있고요. 이쪽으로 마장초등학교, 저 강 건너 마장고등학교가 있는 상황이죠. 괜찮은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들어왔고요. 동네 전체가 좀 시끌벅글 아주 활기차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대로라면 이 거리 내년쯤에 더 많은 가게와 사람들로 바글바글 무척 기대가 됩니다. 그 중에서도 으뜸은 중앙에 자리한 저 대형마트, 넓은 주차장과 이천의 신선한 농수산물로 가득한 하나로 마트죠. 마을에서는 차로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. 그럼 종합병원은 어딨냐?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. 최근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한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이 약 13km 거리. 다행히 30분 안쪽이면 갈 수 있네요. 어휴, 더도 덜도 말고 딱 마장지구만 하여라. 야,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죠.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개울가를 낀 전원마을은 보지 못했습니다. 식사 후에 걸어서 여기 한 바퀴만 딱 돌면 하루 스트레스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정도네요. 어쩌면 이 개울가 하나만으로도 이 마을에 들어올 이유 충분합니다. 하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기업하기 좋은 교통의 요충지 덕평IC를 이천시가 그냥 놔둘 리 없죠. 이미 여러 호재들이 즐비한데요. 가장 먼저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가 마을 앞에 섭니다. 이렇게 강남역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코스, 올 4분기 안에 신설된다고 하네요. 또한 평택 부발 단선 전철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 마장지구 인근을 통과한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네요. 추가로 마장 CJ 덕평지구에 바이오 공장이 신설되는 등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식들이 아주 그냥 끊이질 않습니다. 아, 가볼 만한 곳은 또 어딨냐고요? 주변을 한번 돌아보죠. 볼 것도 먹을 것도 많은 설봉 호수공원이 25분 거리에, 국내 최대 도자예술마을 이천 예스파크가 18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.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, 여기서 10분이면 갈 수 있네요.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